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팀에서 근무하는 김진혁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제 일상을 공유하시면서 로켓 엔진이 과연 어떻게 조립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경민아 안녕. 아빠 갔다 올게. 호두 안녕. 미안해. 제가 이 엔진 조립 업무에 배정이 된 게 재작년 11월이니까 그러고 보니 벌써 횟수로 2년이 다 돼가네요. 저도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2년 동안 매주 이렇게 창원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2021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장착된 1단 로켓 엔진의 조립 일정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체 조립 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지금 막 창원 중앙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창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앙역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예, 요 앞에 보이시는 줄이 다들 택시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출장자분들입니다. 네, 그럼 저는 택시를 타고 창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막 이곳 창원에 위치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 아주 큰 건물이 바로 액체 로켓 엔진이 조립되고 있는 조립동입니다. 이곳이 저희 항우연에서 출장을 다니시는 분이 사용하고 계신 임시 사무실입니다. 제 자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정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상당히 더럽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보펌프팀의 강병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3G FM에 들어갈 터보펌프를 조립하러 지금 창원에 내려왔다가요. 동기인 김진혁 박사를 만나서 같이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네. 훨씬 맛있어요. 네. 훨씬 맛있다기보다 네. 조립장에 있는 분들끼리는 농담삼아 하는 얘기인데 불량식품이라고 해요. 너무 막 식당이 과하게 나와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하지? 네. 예, 점심 식사를 이제 막 마치고 오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임시 조립장에 위치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누리호 1단에 사용될 75톤급 비행용 모델 엔진의 조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진 조립 일정, 전체 일정 관리를 하는 거에서부터 엔진 조립 중간중간에 수행되는 여러 기밀 시험이라든지 수락 시험을 감독하는 일, 그리고 엔진 조립이라는 게 사실 수백 가지의 부품을 손을 이용해서 직접 조립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설계 단계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창원으로 내려와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조립 현황 점검을 위해 주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간 회의가 있는 날이어서 회의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 로켓 엔진이 조립되는 조립장 실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조립이 수행되는 엔진 플랫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은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람 키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엔진 조립을 좀 더 편리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놓고 엔진 조립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플랫폼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립 중인 엔진을 보고 계시고요. 플랫폼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엔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요 녹색 판 아래쪽에
또 연소기 노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엔진 조립을 위해서 많은 절차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보이신 것과 같이 여러 절차서를 보고 순서대로 모든 작업이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눈으로만 봐도 매우 복잡하시죠? 보기만 해도 헷갈릴 것 같지 않으신가요? 조립을 수행하면서 정말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고요. 이 컴퓨터에는 실제 엔진과 동일한 3D 모델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3D 모델링과 실제 조립 현상을 비교하면서 조립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네, 지금 현장에서 많은 기술자분들께서 조립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현장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 이게 지금 연료구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연료구 앞에 가네. 그런 이 다계란 포트 막입니다. 연료구 앞에가 연소기의 고압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인데요. 이러한 배관 내부에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터치 작업을 통해서 내부에 유입되어질 수 있는 여러 이물질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센서 관련된 코팅 작업이 계획되어 있어서요.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렌즈는 전체 높이는 이쪽 여기서 여기까지 이 높이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1단이나 2단 엔진 대비 크기가 매우 작죠. 네, 그래서 제가 75톤 엔진을 조립하다가 7톤 엔진을 조립하러 오면 정말 가끔 이런 말도 하는데요. 장난감 보는 것 같아요. 보시면 진짜 크기가 작죠. 진짜 장난감 조립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 작업 난이도는 75톤보다 7톤이 훨씬 어렵습니다. 로켓 엔진은 보신 것과 같이 수백 가지의 부품이 수동으로 조립되고 있는데요. 이런 안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막 손을 접근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센서를 설치하거나 배관 같은 거를 설치하고 뗄 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런 조립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더 요구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조립 완료된 엔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립 중인 1단, 2단, 3단 엔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엔진은 연소 시험을 마치고 지금 조립장에서 이제 분해 또는 전시 대기 중인 엔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이 붙었다가 이제 시험을 마친 엔진들인데 생각하신 것보다 엔진이 많이 깨끗하죠. 원래는 엔진이 이렇게 깨끗하진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수검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매우 이제 작업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시험이 끝나면 이런 표면도 좀 깨끗이 청소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차원 조립장에 재입고를 하게 됩니다. 이 엔진은 저희 75톤 엔진의 1호기 연소기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숨죽여 지켜봤던 그 연소 시험의 주인공이고요. 이렇게 처음 설계가 처음 진행되면서 제작된 엔진들은 사실 최적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구조도 좀 무겁게 제작이 되고 좀 비효율적으로 제작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소 시험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점점 더 좋은 성능을 내고 무게 측면에서도 점점 더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제작 완료된 엔진들이랑은 조금 형상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엔진들은 어쨌든 이게 한쪽 구석에 조금 모셔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또 나중에 어디에 전시되거나 또 재조립될 만은 아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엔진들입니다. 네. 오늘 하루 제 일상과 함께 로켓 엔진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 로켓 엔진 조립이라는 게 생소할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전달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정말 많은 연구원분들께서 매주 이렇게 먼 거리까지 출장을 나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러면 조립장 불을 끄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